그리고 여기 이런 데도 땀이 차고요. 아,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차를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잡았는데, 야, 비가 꽤 많이 왔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천장이 뚫어질 듯이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또 비가 그쳐가지고 굉장히 또 맑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고, 아, 여기 공원 한 바퀴 좀 돌아보려고요. 아, 확실히 습도가 아직도 83%, 온도는 28.3도. 쾌적한 날씨는 아니에요. 아, 이 습도 좀 잡으려면은 제습기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아, 12V용 제습기가 있나? 그래서 가끔 이제 너무 높고 답답하고 땀이 너무 찐득찐득하게 날 때는 차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기 뒤에까지도 살짝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그 차 에어컨을 매번 그렇게 틀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도 지금 가스가 좀 떨어졌는지 많이 약해요, 힘이. 아,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한번 다 점검을 한번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게으르지 않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 장자 호수 생태 체험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원 자체가. 아, 공원 좋다. 이거 씻어온 복숭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호수가 크게 큰 호수가 있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호수가 있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긴 왔나 보다. 이제 꾸중물이 돼버렸네. 이렇게 캠핑카에 살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모든 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물론 지금 비 내리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아름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한편에는 바로 이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풍경도 볼 때도 있지만 이렇게 꾸중물 같은 호수물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하나고, 제가 또 캠핑카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근데 저건 이쁘다. 저렇게 저 다리에 저 뭐라 그래, 저거를. 가만히 눈 감고 있으니까 먼저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내 옷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리. What?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지 또 맑은 날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자연적으로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이 호수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맑을 수는 없다. 여기 이제 뭐 둘레길 같은 게 찾은 것 같거든요. 이 계단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맑다 맑아. 와, 이 새 엄청 멋있네. 새가 비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비상하고 싶다. 짜잔. 영꽃 습지공원. 이곳은 주변 농경지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함유된 개울의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영꽃 엄청 크다. 이거 옛날에 이거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물이 여기 고여 있잖아요. 방수잖아요, 방수.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이거 쓰고 많이 다녔잖아요. 안 그러셨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닌데, 나 이런 거 따가지고 시골 안 살았는데, 저. 비 오는 날 이거 따서 이거 우산 대신에 쓰고 막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이거, 아, 신기하다.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어도 이렇게 또 산책을 하면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위안이 얻는 것 같아요. 집 앞에 공원이 아무리 이쁜 공원이 있더라도 잘 가질 않거든요. 와, 저거 뭐야? 저거
오오오. 저거 훔쳐가겠다. 뭐야 이거 가짜였어? 아, 나 진짜인 줄 알았네 이거. 진짜처럼 만들어놨어. 아씨,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나 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아,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장준호 작가님, 장자 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를 대변하는 형상과 알 둥지를 함께 배치하여 자연과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하였다. 자연과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은, 어? 이놈의 자식, 아, 저걸 훔쳐갈라 했어. 아, 이렇게 오늘 공원 한 바퀴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경험했던 바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주로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 그 주차장이 이제 그 침수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나흘 동안 잠정 폐쇄한다, 이제 그런 통보를 받고 거기서 이제 뭐 쫓겨나다시피 했죠. 물론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장소를 또 찾은 것 같습니다. 하, 날씨가 흐리고 뭐 공원이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도 많이 불어 있고 진흙탕이 돼 있고 막 뒤섞여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뭐 그렇게 막 아름답고 이쁘다 이런 객관적으로 생각은 들진 않지만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또 있어야 또 아름다운 모습도 존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인생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내려왔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캠핑카 생활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소통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뵐 수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또리는 계속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리루.